잘 갔다 왔어, 정미야? 어, 오빠. 인사해, 오빠. 내 친구들이야. 안녕하세요. 둘이 아는 사이야? 어. 네 친구니? 어. 안녕하세요. 아니, 둘이 어떻게 아는데? 어, 선거 아르바이트 하다가. 오빠도 그거 해? 어.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? 반갑다. 어, 그래. 그럼 은영이 파트너가 누군지도 아시겠네요? 어떤 애? 아, 그래. 그 괴물 같은 놈 좀 불러다가 오빠가 좀 혼내줘. 아, 얘가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. 너 그동안 아주 나한테 불만이 많았나 보다. 아니, 그러면 걔 둘이 파트너야? 그게... 근데 내가 왜 괴물이냐? 네 입으로 괴물이라 그랬지. 너 지금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닐 텐데. 너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없니? 내가 뭘? 아니, 무슨 일인데? 말해봐, 오빠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춘추반하게 쪼아서 생긴 일이네요, 그죠? 아, 예, 그렇죠. 너 왜 우리 오빠한테 반말하니? 이 오빠 삼수했어. 너한테는 오빠일지 몰라도 난 그렇게 부르기 좀 그렇다. 나 먼저 갈게. 어머, 얘! 너 왜 벌써 가! 어, 기가 막혀서. 뭐 여자친구가 없다고? 한번 사귀어보자고? 은영아! 같이 가! 야, 너는 왜 왔어? 나만 거기 껴서 뭐해. 야, 그럼 너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, 그 사람 맞지? 그날이라니? 왜? 너 집에 안 들어갔나? 야, 너 그 얘기 정미한테 하지 마, 알았지? 괜히 오해 살려. 알았어. 은영이 쟤 왜 저러지? 오빠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. 그럼 그동안 은영이한테 실수한 건 없지? 실수할 게 뭐 있나? 기집애가 원래 잘 삐지는데 뭐. 그럼 됐고. 참, 오빠. 근데 왜 스키장에 한 번도 안 왔어? 나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지. 근데 너 은영이랑은 어떤 친구냐? 둘이 친해? 어, 친하지.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. 3년 내리 같은 반하고. 그래? 근데 오빠, 걔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알아? 알아. 우리 고등학교 때 걔네 아버지가 학교에 있는 똥 공짜로 다 퍼줘가지고 교장이 은영이 진짜 예뻤잖아. 진짜 웃기지? 야, 너 그거 재밌냐? 걔네 아버지가 딸 생각해서 똥 퍼준 건데 그거 재밌어? 아니, 안 재밌어.